아, 오늘은 그 인류학 이야기 33강째입니다. 오늘은 그 동양의 경전 가운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경과 중용의 해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함으로써 그 인류 문화가 어떻게 이성을 강화했는가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성의 강화라는 것은 흔히 그 어떻게 보면 남성성의 강화라고도 볼수 있어요. 볼수 있는데, 문명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인구라는 게 흔히 우리가 파퓰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파퓰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는 인구라고 하지만은, 인구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개체군이죠. 개체군. 생태학적으로는 개체군입니다. 결국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면서, 인구가 계속 불어나죠. 뭐, 인구는 뭐 흔히 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지금 뭐, 그 지구상의 인구가 뭐 굉장해졌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불어나면서 결국은 이 감정, 그러니까 이 인구 증가라는 것은, 인구 증가죠. 인구 증가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나 뭐, 인정에 의한 통치에서 이성에 의한 통치로, 감정이나 인정을 주로, 뭐, 마을 사회는 감정도 통하고 인정도 통하잖아요. 감정이나 인정을 위주로 한 그, 이 공동체, 이게 뭐, 공동체 사회라 합시다. 공동체. 사회라는데, 물론 인생에도 공동체 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공동체 사회적인, 마을 사회적인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이나 인정을 다 살필 수가 없어. 살필 수가 없어가지고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성이죠. 그죠? 이성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성을. 이성이라는 건 흔히 뭐 합리성이 강화인데, 합리성인데, 이게 이제 뭐 이게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되고 뭐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경전에 보면 육아는 대개 뭐 인과 이로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 하지만은 그 실제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그 법가의 말을 들은 거죠. 법가. 이 법에 의해서 통치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나 법으로만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인정이 또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감정이나 인정에 의해서 살아가던 공동체 사회에서 이성이 강화되고 합리성이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제 이게 뭐 흔히 국가사회라 볼수 있죠. 국가사회. 가부장 국가사회. 가부장 국가사회죠. 그치? 제가 가부장 국가사회를 계속 이래 붙이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부장 국가사회. 지금도 우리는 그 가부장 국가사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그 우리가 뭐 가부장 국가사회라고 해서 공동체 사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가면 시골에 가면 공동체를 하잖아요. 아직도 뭐 품앗이도 하고 둘레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 저쪽 넘어갔다는 거 아니고 중심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중심이동. 그래서 저거는 또 흔히 말하면 이거는 농촌사회, 저거는 뭐 도시사회 이렇게도 가는데 어쨌든 그 가부장 국가사회로 가면서 그 이성이 강화된다. 이성이 강해. 그런 점에서 홍익인간의 그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때 이화라는 게 중요하죠. 이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스리는데 이화를 해야 된다. 이화. 근데 그 동양의 뭐 대표적인 경전이 여러분 뭐를 들겠습니까? 동양의 대표적인 경전이. 육아의 경전이 뭐 5경 뭐 13경 이렇게 했는데 육아의 대표적인 경전이 뭐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용을 꼽죠. 그죠? 그럼 노장은 뭐 장자도 있지만 일단 그이 도덕경을 꼽잖아요.
근데 원래 그, 이, 뭐, 인류 그 문명의 모든 경전은 말이죠. 모든 경전은 처음부터 경전이 뭐 한 사람에 의해서 대본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파편이 모아져가지고 집대성해가지고 경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완성돼가지고 다시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하고 뭐 줄이고 넣고 이렇게 하겠죠. 편집을 하겠죠, 결국. 그러니까 파편을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모은 파편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도 하겠죠. 뭐 그 시대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제일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도덕경과 중용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이게 원래 이 도덕경 같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약간 이질적인 사유책에 형이상학이 들어가 있어요. 형이상학. 원래 그 동양은 이제 뭐 서양에 비해서는 그 도학의 세계라 그러죠. 도학의 세계라 그러는데 그 도라는 게 굉장히 도학이죠. 도학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도학은 반드시 언어체계뿐만 아니라 수신이 들어가는 거죠. 수신. 몸을 닦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아의 경전이나 노장의 경전이나 이 둘을 말이죠. 둘이 대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아우르는 한마디는 뭡니까? 도학이죠. 도학이죠. 이 도죠, 도. 도에 도달하는데 육아의 방식과 도가 노장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도에는 반드시 수신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그러나 이게 예를 들면 도학이라는 건 이게 이제 삶인데 결국 삶의 도란 말이에요. 도라는 게 그냥 삶의 도라. 수식이라는 게 삶이잖아요, 이게. 삶의 도인데, 이, 그, 인류 문화가 원시에서 점점 이제 그 문명사회를 옮겨가면서 그 이성의 강화. 이렇게 삶의 도인데, 이성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이성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도라는 것은 흔히 천지 음양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음양이 뭐 천지 뭐 부모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뭐 음양이 부모고 천지 부모, 천지 음양, 천지 부모 이렇게 결국 이제 천지가 하나다, 천지가 부모다, 부모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천지 음양, 천지 부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이성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천이 중요해지는 거야. 천과 양과 부가 중요해지는 거야, 부가. 이게 가부장 국가사회란 말이야, 가부장 사회. 그 전까지는 천지 음양이고, 천지 부모고, 천지 음양이 뭐 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성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정 때문에 나중에는 천지 음양 부모가 천에서는 지가 빠지고, 천. 음양에서는 양이 강화되고, 부모에서는 뭐가 빠지고 이제 천, 양, 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성의 강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도덕경이나 중용 속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글자 그 자체를 보면 저와 같은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그 인류 문명사를 전체 관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도덕경에 이제 제일 그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 이래 나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은
가도 도라는 이제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뭐 말하는 걸 나타내지 않아도 그냥 도라고 하는 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하여진 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걸 흔히 뭐 도라고 이미 뭐 한 도라고 하는 하느니 말하는 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라고 말하는 도는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 여기서 그 이성의 강화를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문제. 아까 그 천지 음양, 천지 부모가 천과 양과 부가 앞서고 위가 되고 예를 들면 뭐 땅과 지와 음과 모가 이제 그 지위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경전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가도 비상도 할 때 제일 중요한 자가 이제 상자죠. 그죠? 상도. 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변하지 않은 걸 상하잖아요. 상록수 할 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철 에버그린 사철 푸르기 때문에 상록수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거를 말이에요. 사실은 않는 뭐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항상성 항상 상자를 하잖아요. 항상 결국 이게 변하지 않는 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상이라는 게. 근데 그러면 도라는 것은 원래 변하는 거예요. 원래 도라는 것은 말이죠. 도는 변하는 거 아닙니까?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을 두고 도라잖아요. 도. 근데 도를 얘기할 때 왜 상이 나왔냐? 이게 상이 나왔냐? 그러면서 말해진 도는 상도가 아니다. 쉽게 이걸 그대로 뭐 직역하면 변하는 도가 아니다. 이게 틀리는 거죠, 사실은. 요거 해석을 잘 해가지고 말하여진 도는 변하는 상도, 앞에 형용사례가 변하는 상도가 아니다. 요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상이라는 게 뭐 변하지 않는 걸 들었는데 변하는 상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란을. 원래 말하여지지 않는 돈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변하는 돈인데 이미 말하여진 돈은 말은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 말, 언어. 언어라는 건 뭡니까? 이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거.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 놨다면 그 문장이 지가 변하지 않잖아요. 고정되는 거야, 말이라는 게. 그런데 말하여진 도는 상도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상자의 변하는 것이 항상 변하는 것이 상이기 때문에 변하는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그 상자가 갑자기 도덕경이 나오냐? 도 원래 도하고 상하고는 이게 맞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게 말이죠. 굉장히 유가적인 얘기입니다. 뭐 항상성, 뭐 유가에 말하면 항산이 있어야 된다. 계속 생산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이 자체가 굉장히 유가적이고 이 남성적이고 이성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원래 이 상이라는 게. 도라는 것은 사실 좀 여성적인 거죠. 이 변하는데 그걸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정확하게 이걸 뜻을 전달하려면 도가도 비생도라 이래. 말하여진 도는 살아있는 도가 아니다. 이게 맞죠. 말하여진 것은 이미 살아있는 도가 아니야. 말이지. 그러면 뭐 비상도로 하면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상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해석이 이제 곤란이 오는 거죠.
뭐 정한되면 비변도 변하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죠. 이 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육아적인 거고 이제 남성적인 이성적인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죠. 제 생각에는 이 도덕경의 원그 파편들 이제 초기 파편들 모을 때는 이게 없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뒤에 이걸 정리하면서 시대적으로 정리하면서 앞대가리에 붙인 거야. 원래 시대적으로 뒤에서 다시 파편을 붙인 사람은 중간에 안 넣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끝은 시작이라 해서 앞대가리에 붙임으로써 그 전체를 장악한단 말이야. 그 어떤 도덕경의 전체를 장악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대가리에 붙이는 거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거는 본래 도덕경에는 원시 도덕경이라 합시다. 초기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 도덕경도 이제 판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73년도에 중국 그 호남성의 마왕태라는 이제 무덤에서 이제 그 나온 그 백서본 흔히 그 백서본의 비단 백자예요. 백서 비단에 쓴 글씨란 말이에요. 백서본. 백서본에는 사실은 그 도덕경이 아니고 그 배열 자체도 덕도경이에요. 덕도경이야. 도덕경이 아니고 덕도경이야. 덕도경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여성을 나타내니까 덕도경이야. 후대의 도덕경으로 변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마왕태가 73년도에 발굴됐고 이제 93년도에 더 가깝죠. 보면 이제 그 호북성의 그 곽점촌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제 나온 그 주간본이죠. 주간본. 이 덕도경, 이제 주간본, 그죠? 주간본이라는 건 옛날에 그 이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 대나무에 이제 제가 대나무 쪽에 이제 서서 그 이은 그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 책자라는 게 이제 그런 책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모양 딴 거죠. 주간 모양 딴 데. 근데 주간본에는 놀랍게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 없어요. 재밌죠. 이게 가장 오래된 경전이야. 또 그리고 실제로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노자가 살았던 시기에 가장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원시 도덕경이라 볼 수 있어.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원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얘는 이제 그 도가도 비상도가 없어요. 아예 저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거는 후대에 붙인 거란 뜻이죠. 후대에 저기 이제 이게 육아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제 상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도덕경을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권위에서 원래 앞대가리 붙이는 거 아닙니까? 마치 글 쓸 때 앞에 이거야 하듯이 내 해석이 이거야 하듯이 붙인 거야. 이 글귀에서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뭐 유물 발굴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좀 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원시 도덕경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왕필본 같은 왕필이란 이제 천재가 해석한 왕필본의 다 달랐다. 왕필본에는 도가도 있으니까, 도가도 비상도 있으니까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가부장제의 강화와 더불어 천지에서 천이 중요하게 되고, 은양에서 양이 중요하게 되고, 부모에서
뭐, 그 부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가부장 사회로 나아가면서 이제 도덕, 그, 이제 덕도경이 이제 도덕경이 되고, 도덕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자구도 보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저 상자라는, 항상 제가 읽을 때 이제 거슬렸어요, 사실은. 저게 이 도에 도덕경이 붙을 자가 아닌데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대로 두고 한다 하더라도 상자를 변하는 상, 변하는 도다. 그러면 글자로 써놓은 건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말해지지 않은 거는 그냥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 말해진 것은 변하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뭐 심하게는 뭐 바꿀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 후대 사람이 뭐 앞에 본래 없던 것을 파편을 넣어가지고 총괄을 하잖아요. 저 도가도 비상도가 도덕경을 총괄하는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요즘 논문으로 보면 총론이야. 총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총론을 바꿔버리는 셈이죠. 얼마든지 우리도 지금도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게 틀렸다. 그러면 뭐 도가도 비생도, 살아있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아울러 이 도라는 게 이제 동양의 이제 대표적인 글자지만은 뭐 여기 겸사겸사로 신이란 말도 말이죠. 이게 신이라고 한 신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신과 신, 신이라고 한 신은 비상신, 상신이 아니다. 신이 이걸 이제 같이 뭐 이게 또 뭐 신이라고 한 신은 상신처럼 느낀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신이라는 신은 비생신. 이미 말하여진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비생신이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부처라고 말하여진, 부처라고 한 부처는 이미 상부처가 아니다. 이거를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불, 비생불, 살아있는 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경전을 읽을 때도, 물론 잘 읽어야 되죠. 잘 읽고 해석을 잘 해야 되지만은, 옛날의 표현이 사실은 좀 그 옛날의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본래 있는 것에서 변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첨가되는 수도 많다는 거죠. 전 도가도 비상도 명관 비상도 이게 본래 없었는데 첨가됐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그것은 아마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후대에 첨가되는 것은 대체로 중간에 넣는다기보다는 앞머리에 들어옵니다. 대체로. 왜? 자기 철학이나 사유체계를 심어주는 거니까. 새롭게 심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도가도 비상도는 장악하는 것인데 후대에 붙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경과 마찬가지로 제가 또 뭐 약간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 중용입니다, 중용. 요거는 뭐, 다 이제 아시죠? 결국 이제 가부장 사회로 이동하면서 뭔가 이게 이제 다른 파편이 첨삭되고, 후대에 어떤 그 필요, 무엇을 필요로 한 사람이 다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쓴 것은 반드시 그 경전의 앞대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대가리에. 앞머리에. 왜? 장악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것도 일종의 경전의 권력게임이라 볼 수 있어요. 그 경전의 권력게임.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게 있죠. 권력게임이죠. 근데 육아경전 중에 가장 철학적인 거, 뭐, 논어맹자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철학, 그 요체, 철학적인 것이 사실은 뭐, 중용이라 볼 수 있어요. 중용. 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는 것은 중용에 이르도록 하는 그 교육 방식이라. 그러니까 중용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 대학이라.
교육 단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용이라는 게 사실 이 용자는 뭐 우리 흔히 뭐 한자로 말할 때 발음이 비슷한 것은 그 의미가 통합니다. 중용이라고 해서 뭐 범용 용자라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판단 안 하고 멍청하게 중간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용의 자리를 찾아서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용. 이용을 잘해야 중용이 되는 거예요. 중용이. 그래서 그 뭐 중용 뒤에 보면 이제 비와 용이 이런 말도 나오죠. 비용. 이게 이제 대꾸로 나오는데 이것 비는 전해져 조개패가 들어가면 이제 재화를 나타내니까 이걸 잘 써야 된다는 거야. 잘 써야 돼. 중용이 들어가면 이제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를 잘 써야 된다. 재화를 잘 써야 중용이 돼.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중용의 요거는 이제 중용이 중용을 보면 도덕경 중용을 보면 천명지 위성이 하늘이 내려준 명령한 하늘이 명한 것을 두고 그것을 일러 뭐 두고 성이라 한다. 솔성지 위도 그 천성을 따른 것을 도라고 한다. 수도지 위교 그 도를 실천한 것을 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흔히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왜 중용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느냐 하면 본래 동양은 천지관이죠. 천지세계. 천지 아까 뭐 음양 천지 음양 뭐 부모 그죠? 부모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이렇게 천지관을 갖고 있는데 천명지 위성 이래 할 때 이제 천을 그냥 하늘로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걸 잘 해석을 하면 그 천지로 해석을 하면 천지가 명한 것 내려준 것이 위성이라면 성은 뭡니까? 성이 하나입니까? 이게 이 성이라는 게 뭐 하나입니까? 중성입니까? 중성 아니면 남성입니까? 아니면 여성입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구질이에요. 저게 가부장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 글자란 말이야. 근데 뭐 내같이 볼 때는 아 천을 흔히 한문의 천은 천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천지가 명한 것이 성이다. 성은 양성이죠. 우리가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이 음양,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이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중성이 되거나 뭐 하나의 성이야. 하나의 성이 돼버려.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 그 천을 중심으로 우주를 개편한 거예요. 원래 천지인데 천을 중심으로 개편하니까 여기에 천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 천이라는 것이 뭐 그 소위 중용의 그 천이라는 것이 뭐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아요. 사실은 아버지 이 천부가 있죠. 이 아버지 관념이 있단 말이야. 아버지 관념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천지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땅이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음이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 여기 뭐 아버지 어머니 있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천은 본래 천지인데 천을 쓰면서 은근히 지를 없앤 거야. 지를 없앤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지를 없앴을까? 이게 중요하죠. 이 가부장 사회, 국가 사회에 들어가니까 천지 중에 개념이 천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 때때로 천지 해가 지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들락 자기 마음대로야. 천 위주지 그러니까. 천이 지를 생각해 줄 수도 있고 생각 안 해 줄 수도 있어. 그럼 결국 천 위주죠. 천 중심이죠. 이게 이제 아버지 위주가 되고 하늘 위주가 돼요. 하늘 위주. 양 위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대로 이제 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데 그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그 이성화, 이성이 강화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그 중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동안에 중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공자 이제 세가에 보면 그 중용에 이제 구절 나오는 구절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사가 만들었다 하는데 공자의 손자 자사 있죠. 자사가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게 그 문서가 있어. 있는데 원래 본래 내려오는 문서에는 말하자면 이제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는 게 없어. 원래 저거는 이건 공자님 말씀이 아니야. 공자 세가에 나오는데 공자님 말씀이 아니야. 자사가 보탠 거지. 마치 도덕정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앞에 때려가지고 도덕정을 싸잡아 장악하듯이 바로 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를 넣어가지고 그 당시 필요해서 장악하는 거야. 집안 내린 공자 세가에는 없었단 말이야. 이 말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사가 보탠 거죠, 자사가. 근데 이제 자사가 보탠 것을 우리가 잘못 보탰다 말할 수는 없어. 종래의 천지관을, 천지 음양 남녀, 다 이렇잖아요. 천지 음양 남녀관을 지 쪽을 빼고 말이죠. 하나의 남성 중심으로 경전을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뭐, 윤색한 거죠, 윤색. 윤색한 거죠. 그 윤색은 왜 했느냐? 필요해서 했겠죠. 그래서 그것도 앞대가리 들어가죠. 도가도 비상도 명감 비상이 본래 없었는데 원시 도덕경이 없었는데 앞에 넣었듯이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필요해서 넣었듯이 바로 이것도 중용에도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를 앞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도덕경의 도가도 비상도 명감 비상명이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다 도덕경을 설명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죠. 중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덕경의 앞머리와 중용의 앞머리, 이거 첫 장이 다 후대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첨삭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라기보다는 가부장 사회 이성의 강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것을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덧붙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논문을 시대에 맞게 새로 쓴 거야. 중요한 야마를 갖다가 말 흔히 그 핵심을 다시 리뷰해가지고 앞에 붙여보는 거야. 아 이것은 이거야. 이 내용 전체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논문 쓸 때 머리말에 결론을 넣듯이 이 결론이야 결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사명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것은 말하자면 그 전체를 요약하는 글을 후대에 보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동양의 도학이 이제 원래는 도학이 천지죠 천지인데 천을 계속 중지하면서 천명 여기 천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천성. 이게 천명지 위성인데 이 성이 천성 아닙니까? 천성. 그 다음에 도도 이제 나중에 천도라 그래요. 천도. 지자를 빼버린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천리라 그래요. 성리학에 오면 완전 윤리적으로만 바뀌어. 우주는 윤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음양으로 돌아가잖아요. 남녀가 있으니까 돌아가는데 마치 남자적, 남성 중심의 윤리만이 윤리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거지, 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강화되면 뭐 서양 철학에서는 현상학이 이제 과학으로 물리적 이성이 됩니다. 그러나 동양에는 서양과 비교를 할 때는 물리적 이성보다는 윤리적 이성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성리학이 그 하이라이트인데 그것은 소위 그 땅, 천지 중에 지, 남녀 중에 여, 부모 중에 모를 약화시킨, 숨겨버린, 그 보이지 않게 숨겨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 이제 이런 게 다시 이제 밝히고 이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남성 가부장 사회의 그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이런 걸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성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면 이런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그 뭐 이러한 증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좀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도덕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사명 그 뒤에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보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천지의 시작이 무명에서 무명이 천지의 시작이다 하죠. 이게 틀린 거죠. 천지의 시작은 유명이죠. 유명. 시작이란 거는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름을 붙인 시작. 그 다음에 유명만물지보도 무명만물지보 이걸 바꿔야 돼. 유명무명을 바꿔야 돼. 만물이 태어났는데 뭐 이름이 있어 만물이 태어납니까? 이게 다 그 소위 유명론, 그 남자들의 관점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 만물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닭이라고 합니다. 닭이 태어나서, 달걀에서 닭이 태어나서, 우리가 말은 달걀에서 닭이 태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말이 없을 때, 그럼 달걀에서 닭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달걀에서 닭이 태어납니까? 말과 상관없이 만물은 일어나는 거야. 말과 상관없이 만물이 왕래하는 거란 말이야. 만물은 왕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마치 이름이 있어가지고 만물이 난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다 가부장 사회의 그 남성적 그 유명 사상이란 말이야. 그 만물은 무명에서 나오는 거죠. 이름이 없죠, 이름이. 이름이 있기 시작하는 것은 이름이 유명,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을 잘 내야 되는 측면이 또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말이 첨삭된 것이단 말이야. 첨삭되어 가지고 어떤 시대에 적응도 했지만은 과거의 본래 경전을 왜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이 있죠. 시대에 적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과거의 본래 경전을 왜곡했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후대에 첨삭했다. 동양의 대표적인 뭐 경전 도덕경과 중용이 사실은 본래 원시적인 원시 도덕경 원과 다르게 중용도 마찬가지죠. 본래의 책에 비해서는 후대에 첨삭했다. 그 첨삭이 때로는 심하면 왜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왜곡은 시대에 적응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천은 반드시 천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천지 음양 남녀 이게 다 되고 본래 동양의 소위 도학의 정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대에 형성된 문장에 의존하면 본래 도학의 정신이 이제 훼손되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상당히 그 경전 해석에 있어서 어떤 신축성 같은 것들이 가미되어야 될 걸 봅니다. 오늘은 그 동양의 이제 최고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그 경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또 철학서라 할 수 있는 그 중용과 도덕경에 대해서 그 해석의 문제 또 그 후대의 파편의 첨삭의 문제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